최근 우리나라 근시 유병률은 약 50% 정도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시 유발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생활습관이나 편식, 높은 BMI 등 환경적인 요인, 광학적 요인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유전적 요인은 조절할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과 광학적 요인은 관리를 통하여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시는 대부분 성장기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시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근시가 심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시력교정술을 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고도근시는 녹내장, 망막박리, 근시성 황반병증, 백내장 등이 위험한 안질환들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시력이 나쁜 건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하셔서 시력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시는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인처럼 교정이 아닌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렌즈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낮에 끼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입니다. 이 렌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성인이 착용하는 일반 일회용 콘택트 렌즈에 근시 진행 억제 기능을 넣은 근시 진행 억제 콘택트 렌즈인데요. 드림 렌즈와 같은 점은 근시 진행을 억제해준다는 겁니다. 마이사이트 렌즈는 소아 근시 진행 완화로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드림 렌즈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끼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빼주면은 하루 종일 잘 보이는 다혜용 화대 렌즈이고 마이사이트 렌즈는 일반 소프트 렌즈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에 착용해주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라는 점입니다. 드림 렌즈가 딱딱하고 작은 하드 렌즈라서 착용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자면서 끼기 불편해하는 아이들 또는 혼자 관리가 어려워 부모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맞벌이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하드 렌즈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워 착용하기 쉬워서 부모님들께서 몇 번 도와주시면 하신다면 아이들이 쉽게 직접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회용이기 때문에 하루 착용하신 다음에 다음날 또 새로운 렌즈를 까서 착용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렌즈를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간혹 일상 중에 격한 운동이나 눈 비빔 등의 이유로 렌즈가 빠지게 되면 새 렌즈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착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마이사이트 렌즈는 건조감 개선으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재질로 만들어져 이물감도 적고 산소 투과율도 높은 편이라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렌즈에는 양궁 관역처럼 생긴 두 종류의 존이 있습니다. 일반 소프트 렌즈처럼 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개의 시력 교정 존과 두 개의 근시 진행 억제 존이 있는데요. 다초점 렌즈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빛은 우리 눈에 곡선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앙의 빛은 망막에 맺히게 되지만 주변의 빛은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엔 우리 눈의 주변의 빛들을 망막에 잘 맺히게 하기 위하여 안구 모양을 스스로 변형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안구 길이가 길어져 중앙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근시라고 합니다. 마이사이트의 근시 진행 억제 존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줄여주는 부분인데요. 주변의 빛이 망막 뒤쪽에 맺히지 않고 망막에 잘 맺힐 수 있도록 초점을 당겨주는 부분입니다. 이 근시 진행 억제 존으로 인해 마이사이트 렌즈를 3년간 착용한 아이들이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근시 진행이 약 59% 억제되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